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현대 이 문화와 사회를 규정하는 단어 중에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표현적 개인주의. 말이 조금 어렵지요. 근데 이게 이 개념이 사실 우리 사회에 꽤 오래전에 들어왔던 개념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1980년대 뭐 90년대까지 활동하셨던 미디어 아트의 백남준 씨 뭐 그런 분들이 있었고 또 90년대의 X세대 여러분 아시나요? X세대 그런 표현적 개인주의 영향을 받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 사회에서 이 표현적 개인주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가 누구냐면 MZ세대입니다. MZ세대. 여러분 MZ세대의 특징이 있죠. 내 꿈이든 내가 뭐 원하는 것이든 나의 상황이든 나를 표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SNS에 끊임없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기분인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그렇게 많이 올리곤 하죠. 제가 고등부 담당 전도사였을 때 한 친구의 카톡 프사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잊지 말자. 난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어머니는 잊으신 모양이지만 나라도 잊지 말자. 뭐 참 우픈 말이지만 뭐 유명한 개그맨이 했던 말이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글을 올린 그 배경 안에는 날 좀 봐주세요. 날 좀 알아봐 주세요. 날 좀 이해해 주세요. 좀 자기가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왜 이렇게 지루하죠? 한번 성경을 읽어도 내 진로, 내 비전, 내 문제 그것을 성경을 통해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발견하고 싶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보다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조금 더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될 나를 좀 붙들어주고 나에게 도움을 줄 그런 말씀을 발견하고 싶은 것이죠. 또 기도를 해도 내가 응답받고 싶고 내가 응답받고 싶은 뭐 기간이나 내용이 뭐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차례 이야기는 했지만 주님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뭐 이런 기도. 우리가 뭐 넌센스와 같은 기도지만 사실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난감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지점에서 청년 세대 안에 위기의식을 좀 느끼고 있는데 이 시대 교회가 마주하는 여러 위기들이 있죠. 뭐 다음 세대가 떠나가고 있고 재정도 코로나 이후에 많이 줄고 있고 성도들이 주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분란과 갈등도 뭐 교회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문제일까? 이 시대 교회와 청년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진짜 본질적인 위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죠. 어떻게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 나와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갈지 내가 내 삶 가운데 죄를 어떻게 이길지 순종은 또 어떻게 할지 또 빛 가운데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나갈지 영적인 것에는 궁금해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고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이건 정말 MZ가 아니라 NG죠. NG.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 이후에 인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됐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 안에 거짓 신앙이 교묘히 숨어 들어와서 아예 우리의 심령에 들러붙어서 우리를 흔들어 무너뜨려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2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 최양락 목사님 고별설교 지나서 오늘 두 번째 흔들리는 세상에서 반석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교묘히 들어와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또 무너뜨리려는 거짓된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 설교의 본문으로 삼은 성경이 베드로 후서이죠. 여러분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꼭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걸 시리즈 설교하면서 숙제로 낼 줄 알고 미리 읽은 굉장히 착한 지체도 있더라고요.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기록될 당시 교회는 교회 안과 밖으로 굉장한 풍파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60년, 주후 60여 년 좀 지났을 때인데 그 당시 네로 황제나 뭐 로마 시대 엄청난 기독교 탄압이 있었죠.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뭐 공개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화형에 당하는 일까지 있었죠. 그런 고통과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된 성경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또 기록된 성경이 베드로 후서인데 베드로 후서는 교회 바깥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 안에서 있었던 위협, 이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신서들을 보면 그 거짓 가르침과 또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루는 뭐 목회 서신서들이 많이 있죠. 근데 베드로 후서가 바로 이 이단의 경계하고 이단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것을 목적으로 기록됐던 성경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정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이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정말 읽다 보면 제가 왜 읽으라고 권면을 드렸냐, 한국교회와 지금 나의 영적인 실상을 제대로 조명할 수 있는 성경이 베드로 후서구나, 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이단의 위협이 있죠. 진리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거짓을 말하는, 정말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그들의 행태를 보면 이렇게 악랄할 수 있나, 그들은 진리라 말하지만 철저히 속이고 거짓을 말하는 그걸 보면 너무나도 가증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악랄하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의 주요 타겟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같은 청년 세대입니다. 뭐 캠퍼스, 일터, 뭐 심지어 외국에 학린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신천지나 JMS,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침투에 들어가 있죠. 호주나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들께 종종 전화통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이단들이 한인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고 교회를 파괴하려 하고 특히나 외로운 청년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교묘하게 속여 그들의 영혼을 쥐려는 그런 행태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신촌에서 청년 사역을 했을 때 매주 신촌 지역에 있는 캠퍼스 전도를 나갔었는데 신촌에 가면 그 처음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학교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기독교 사학 대학 안에서 노방 전도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캠퍼스 건물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단 자세히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단들이 너무도 기생을 부려서 그거 자체를 막아놓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변 대학가만 봐도 뭐 이단들의 표교 활동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은 참 집요합니다. 표적을 누리면 정말 집요하게 집착해가면서 그들을 무섭게 달려들죠. 한 형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복학을 했는데 여러분 복학생들이 학교에서 주로 어디 가죠? 아 복학을 안 해봐서 모르십니까? 도서관을 많이 갑니다. 그들이 복학생이어서가 아니라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뭐 도서관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늘 같은 자리에 앉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자리에 와보니까 쪽지가 하나 놓여져 있더랍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자매가 쓴 건데 내가 당신을 오랜 기간 지켜봤는데 호감이 든다. 한번 연락을 줄 수 있겠나. 이런 편지가 있었어요. 연락처와 함께. 근데 복학생 입장에선 아, 그의 심령에 광명의 빛이 비추면서 아,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 혼자 학교 다니기 힘들었는데 연락을 해서 만났는데 정말 너무 친절하고 너무 상냥하고 뭐 아재 개그를 해도 그냥 입 맞고 웃고 막 너무 잘해주더랍니다. 마음이 가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가 발톱을 드러냈어요. 신천지였습니다. 정말 충격받고 이게 상담받으러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있죠. 기존 교회에 잘못된 것, 기존 목회자들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나쁘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나도 그런 것 같아가 아니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전적으로 악한 영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거나 갈등케 하거나 깨는 일은 관심 1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이단들은 다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단의 뜻이 뭐죠? 다를 이해 끝단입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지만 결국엔 끝이 다른 거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받으셨을 때 예수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세 번 물리치셨는데 그때 사단도 말씀을 이용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을 같이 말하지만 결국엔 끝이 다른 그 말씀을 풀어서 보혜사가 이 땅에 왔다고 말하거나 자신들이 섬기는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짓된 진리를 말하죠. 그런데 이단들은 주로 마음이 약한 이들을 보통 타겟으로 노리기 때문에 잘해주고 관계가 맺어지고 그렇게 점점 스며드는 거짓 가운데 쉽게 넘어가곤 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목양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에게 점검받거나 허락받지 않고 아주 비밀스럽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좋은 말 할 때 꼭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 됩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데 오늘 본문이 우리 청년들에게 그냥 그 귓가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진 않을까?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신천지도 아니고 JMS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닌 난 이단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한번 듣고 마는 말씀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주목할 것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단을 끌어들였던 태도입니다. 어떻게 끌어들였나? 1절 중반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어떻게 끌어들인다고 말씀하죠? 가만히 끌어들인다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근데 이 거짓 신앙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결과가 너무나 무서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고 나아가 2절과 3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 없이 살아간 삶이 되니 호색, 성적인 타락이죠. 탐심, 철저히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이득을 삼는 것, 교만하고 권력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마디로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2장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단에 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딱 1절에서만 다루고 2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이단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삶의 열매에 관한 내용을 계속해서 나열합니다. 이게 뭘 말하죠? 베드로 사도가 이단의 문제, 물론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지만 우리 안에 물들어 있는 거짓 신앙과 마치 짝퉁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더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짝퉁과 같은 삶이 아니라 진품 신앙은 뭐죠? 그가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이하를 보면 이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는 믿음이 있고 인내할 줄 알고 덕이 있고 사랑할 줄 알고 형제를 사랑한다, 그런 사람이라 말하죠.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인 사람들과 너무도 대조가 되죠. 근데 베드로서 2장에서 가만히 이단을 끊어들인 거짓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2장 10절에서 죄를 지어도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하고 결국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엔 물이 없는 샘과 같고 광풍에 밀려나가는 안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멀쩡하지만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혹시 가만히 끌어들여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참 거짓되고 호색과 탐식과 또 탐심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 이득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교묘하게 자리 잡혀있는 그릇된 모습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압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우리 삶에 정말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결단도 하고 은혜도 받고 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가 애쓰지만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사이엔가 그것에 가만히 물들어 버리는 거짓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를 설명하는 좋은 예가 베드로서 2장에서 나오는 롯입니다. 롯.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본 롯은 그가 주대도 없고 참 이기적이고 그 삼촌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땅을 차지했던 태생이 욕심쟁이와 같은 느낌을 받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마음이라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마음이 타락하고 상했나? 베드로서 2장 7절과 8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무엇 때문이죠? 롯이 뭐 소돔과 고모라에 아주 타락하고 더러운 일을 그대로 저질러서 그의 마음이 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과 악한 일을 날마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갑니다. 습관적으로 쾌락되고 세상 중심적이고 자아를 부추기고 음란한 것을 계속해서 내가 보고 들으면 삶이 그 방향으로 되어져 나가요. 왜? 내 마음밭에 심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 거둘 게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성패가 내가 날마다 무엇을 보고 듣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말씀 듣고 있고 또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집에 돌아가서 내가 보는 게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은 절대로 달라질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내가 영상 하나를 보아도 이 영상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더 뜨겁게 만드는가 식어지게 만드는가, 내가 오늘 예배 때 결단했던 이 한 주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했던 그 마음을 더 충만하게 하는가 아니면 귀찮아지게 만드나, 내가 보는 이것이 내가 말씀을 읽는 일을 귀찮아지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불붙게 만드는가, 예배하는 마음을 정말 충만하게 만드는지 식어지게 만드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가만히 들어온 세상에 거짓된 그런 가치와 진리가 정말 교회 안에
또 세상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 시즌이죠. 어릴 때는 정말 전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그래서 12월만 되면 선물 받으려고 부모님께 정말 말 잘 듣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어른들이 이 성탄 시즌에 우리 말 잘 듣게 하려고 선물을 고도의 전략을 이용을 하셨던 거구나. 뭐 산타 할아버지들이 뭐 새벽 배송하느라 힘드신 건 알지만 이제는 그런 수준은 다 지나갔죠. 세상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아예 지워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란 말보다 홀리데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예수님 생일이 아니라 우리 생일이 되어버렸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날에 오로지 우리 자신이 주목을 받는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해보세요. 몇 주간 성탄 프로젝트 광고가 나갔고 또 이번 토요일 2시에 성탄 전도 대원 모집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보다 성탄절 전 토요일 오후에 뭐 하고 놀까? 그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셨죠? 근데 이것 말고도 이 시대에 수많은 거짓 진리가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한 예였지만 우리가 무슨 방도로 이것을 걷어내고 막아낼 수가 있을까? 근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전반절에 주님 말씀하시길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죠? 경건한 자를 건지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지 내 삶은 막 살아도 괜찮지 않나? 세상도 죄짓고 살아가는데 죄 안 짓고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나요? 세상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법이 새겨지는데 우리가 지난 10월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지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늘 깨어서 깨끗한 영심과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마치 무슨 면죄부처럼 여기면서 삶의 어떠한 순종도 행함도 없이 살아가는 영적인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의 가르침처럼 구원은 영원하고 취소되지 않을 거야 말하면서 남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고 또 정직하지 않고 또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죄에 넘어지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순된 삶을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매일매일 그분께 내 마음을 들여 나아가면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누구보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먼저 들여다볼 줄 알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간 회개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이 악하고 너무나 거짓된 세상의 가르침이 많은 세상 가운데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를 건지실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세상의 도덕은 우리에게 분명 물을 겁니다. 네가 흠이 하나도 없다고? 네가 어떻게 의롭지? 또 윤리도 말하겠죠. 네가 정말 깨끗한 게 맞아? 물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사단과 자아의 속임과 어떤 교묘한 말이 아니라 집중해야 할 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완전히 의롭게 하시고 이미 깨끗한 자가 되었다 진리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말씀하셨죠. 마치 누더기와 같았던 나의 거짓되고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죄된 옷을 나 대신 입고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시고 나 대신 그 죄로 인하여 못 박히셔 사망 선고가 내려진 그 순간 우리가 새 생명 얻고 의로운 자 되어 이 땅 가운데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결론을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자로 주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 한 분 사랑하는 자가 되기로 마음의 결론을 삼는 겁니다. 주님께 돌이켜 거짓된 삶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난 작년이죠. 1년 전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태원 사고가 있었죠.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의 청년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지금도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 이태원 사건 때 제가 아는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그 많은 청년들 사이에 있다가 정말 그 압사되기 직전까지 가서 며칠간 의식이 없고 중환자실에 있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일이 있었어요. 아,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거니까. 그런데 이태원 사고가 있고 나서 정확히 1년 정도 되었던 날 그 형제에게 메일이 왔어요. 이런 요지의 메일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음에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방탕한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세상과 거짓된 것을 바라고 그것을 목말라하는 그의 그 삶을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건진받은 삶도 여전히 세상의 것, 거짓된 것 버리지 못하는데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 앞에 얼마나 그것을 이기는 게 어려울까, 얼마나 삶 가운데 무너짐이 많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메일을 보면서 한편으로 그 형제에게 너무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비록 세상의 것에 흠뻑 젖어 살긴 했지만 이런 나도 여전히 소망이 있고 이런 나라도 여전히 받아들여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구나. 이 마음으로 목사에게 손을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니까. 여러분, 그를 주님이 외면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그를 포기하고 버리실 수가 있으실까요? 절대 그러실 수 없죠. 아마 그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이 가장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그가 깨닫고 그를 만났을 때 그가 고백했어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서 신실하게 그 길 걸어가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뭐 어릴 때 교회 빠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전에 한번 나눴듯이 뭐 주일 오후 교회 학교 빠지고 축구시합 하러 가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통사고 나서 아, 예배는 생명보다 귀하구나. 뭐 그 후로 무서워서 빠질 수가 없겠더라고. 그리고 뭐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에서 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늘 1등 했어요. 뭐 문제가 출제되자마자 손 들고 마치니까. 한 번은 문제를 내시는 권사님이 하도 진행이 안 되니까 제가 계속 마치니까 그 형주는 이제 그만 맞추면 될 것 같아. 너가 1등이야. 이렇게 뭐 아예 저를 이제 입을 닫으신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살다가 중학교 시절엔 부모님께서 4년 정도 대전에서 개척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그 당시 교회가 자립하기 전에 한동안은 제가 토요일 낮이면 그 40평 정도의 예배당 청소기로 밀고 걸레로 바닥을 닦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교회를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인격적으로 몰랐고 세상을 너무도 사랑했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았죠. 그런데 신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중국 여행 갔다가 코를 크게 다치고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한 이후에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송한 일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죠. 저도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니 죄에 번번이 넘어지고 너무나 부끄러운 일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나여도
난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살고 싶다. 그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염치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주님 앞에 넘어질 때마다 나아가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거짓 내 안에 교묘히 들어온 거짓된 신앙의 삶이 은밀하게 무너질 때마다 습관적으로 똑같은 자리에 넘어져도 그래도 돌아갈 것은 주님밖에 없지,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 부끄러운 죄 지을 때 가책이 느껴지고 난 왜 이 모양 이 꼴로밖에 못 살까? 난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난 끝났다 하는 때에도 여전히 소망을 붙들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그 늪에서 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꺼져간 등불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 사랑 알면 거룩하고 깊으신 삶을 갈망하게 돼요. 베드로가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42절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그는 그저 시몬,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았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를 개바, 반석이라고 하셨어요. 인생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누구보다 정말 전심으로 따랐던 베드로였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철저히 실패자의 자리에 가게 되죠.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의식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개바라고 불러주셨었는데 개바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라고도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러주세요. 베드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걸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한마디를 더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실패했던 무너졌던 그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니? 너 나 위해 생명까지 다 바친다며 네가 한번 십자가에 달려볼래? 하면서 뭐 십자가로 때리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뭘 깨달았을까? 아, 난 여전히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구나. 이렇게 초라하고 부끄럽고 늘 무너지고 실패투성인 나이지만 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거 깨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부끄러운 삶의 모습과 내 안에 교묘히 들어와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거짓된 삶의 열매들,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한 이가 있지만 여전히 주님 사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주님, 내 안에 거짓되고 더럽고 추한 모습 다 아십니다. 베드로가 무너졌을 때 그가 무너진 걸 아시고 사랑으로 일으키셨던 주가 오늘 나를 다시 일으키시기를 갈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정말 바라기는 내가 무너지고 또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오늘 사랑해 주이신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거짓된 신앙이 버려지고 사랑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고 새로워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내 마음의 한자리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살아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제가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마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청년들을 보면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던 심정으로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고 싶을 겁니다. 우리 안에 너희들 안에 있는 가만히 들여놓은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러나 서서히 우리의 삶과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짓된 진리를 다 벗어버리라.
우리 안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오늘 정말 주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새로워진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교묘하게 가만히 들어온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내 삶과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짓된 진리와 마음이 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주로 인하여서 완전히 살아나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심령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만 모르지 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교묘하게 가만히 드러놓은 하나님 거짓되고 하나님 내 삶과 신앙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너무나도 악랄한 하나님 그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자아와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붙잡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심령이 하나님 시간 완전히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일으키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일으키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주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 가만히 들어오고 날 교묘하게 들어오고 날 거짓된 것들이 하나님 이 시간에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만 충만함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일하소서. 하나님 고맙소서. 날 사랑이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하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주님만이 주님만이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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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 일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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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분이로 돌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일으키고 새롭게 하시고 오셔서 시간에 한 가지만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베드로와 같은 심령으로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 또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 청년들 마음에 품고 베드로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너무나도 거짓된 것에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단과 또 탐심과 또 성적인 타락과 또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외모지상주의, 물질막는주의, 배금주의 너무나도 거짓된 것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휘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주님이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이 악한 권세를 끊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낼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한국 사회를 묶고 있고 청년 세대를 틈타는 모든 교묘하고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된 진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권세가 꺾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청년들이 진리의 눈이 열려서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경건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무리가 우리 젊은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곳곳에 들불과 같이 일어난 청년 세대의 부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만 머무르지 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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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의 하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님께 나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무너지고 쓰러졌어도 주 앞에 나와 생명줄 붙잡은 청년들 주님께서 이 시간 놀랍게 회복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호색과 탐심과 또한 남을 통해 이득을 누리려고 하는 뿌리 깊은 교만과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것을 주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가 복음을 통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진리로 결론 삼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 하나님 이 예배 이후에 완전히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와 특별히 이 땅의 청년 세대를 위하여서 중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만히 교묘하게 스며드는 세상의 거짓된 가치와 진리가 하나님 수많은 청년들을 휘감아 사로잡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눈이 열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 놀라운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한국교회 안에 청년 세대에 또 다른 새로운 부흥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일에 우리의 기도가 마중물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 교회를 그와 같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24년 주님 증인들이 되어 믿음으로 나아갈 그 여정 가운데 우리의 부르신 삶의 자리 세상에 헛된 것 구하지 않고 믿음의 실험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신 일만 성실히 감당하며 나아갈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정말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거짓된 종교와 가치들 가운데 결국은 주님이 이기시고 복음이 승리할 것을 끝까지 붙들며 신실하게 선교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억류되어 있는 주의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의 남과 북이 하나님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마음 다해 기도하는 사명을 쉬지 않고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져 정말 이 땅이 남과 북이 주로 인하여 하나 되는 그 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을 귀 받아 주옵시고 모든 주께 마음과 재정을 드린 이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주가 안수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알곡과 같이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거짓된 마음과 신앙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또한 온라인으로 또한 이곳에서 함께한 모든 예배자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